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블록은 때가 지나면 쓰레기로 버려지곤 하죠. 폐블록은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도 힘든데요. 인천시가 이 폐블록을 수거해 멋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반짝반짝한 조형물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인천을 상징하는 파도 위 인사하고 있는 여인의 형상. 그리고 그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의 모습을 담은 작품, 교감입니다. 이 작품은 브릭아티스트 진케이의 손에서 탄생했는데 작은 장난감 블록을 하나하나 조립해 만들었습니다. 이 놓이는 위치나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아주 많이 띠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좀 더 시민들과 좀 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지향을 했고 작품의 주재료는 인천 시민들이 기부한 폐블록입니다.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인천시가 시민들이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한 수거했어 내 블록 캠페인 결과 무려 0.6톤의 장난감 블록이 모였습니다. 재활용과 자연 분해가 어려운 장난감 블록이 기부를 통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인천을 영어로 표현한 스툴 7점은 인천 시민들의 손길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블록을 수거해 함께 작품을 만들면서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재미있게 확산하고자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장난감 폐블록 교감은 인천시청 인천애뜰 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